카드와 함께 놀아요. 백설공주 옷을 입은 슬소리와 함께 궁금 매신경으로 갔어요. 여기 화살표를 따라서 가는 겁니다. 궁둥 레이싱을 즐기기 위해 엄마와 영차영차 오르막길을 올라갔어요. 엄마 오리를 따라가는 아기 오리처럼 뒤뚱뒤뚱 귀여운 슬소리예요. 내리막길에서 궁둥 레이싱을 하려면 열심히 또 올라가야 돼요. 미니카로 신나게 타는 놀이라 누구나 좋아하는 놀이인 것 같았어요. 귀여운 슬소리와 금세 친해진 언니가 같이 놀아서 더 재밌어 했어요. 그 다음에 놀러간 곳은 여러가지 모양의 다리를 건너면서 모험을 즐기는 튼튼 챌린지 존이에요. 노란색 그물망을 통과하는 코스였어요. 한 발 한 발 내딛을 때마다 흔들흔들 치마가 발에 밟혀 힘들었지만 무사히 잘 통과하였어요. 다 왔다. 아유, 치마가 너무 걸리적거리네. 이번 코스는 평이한 코스, 무난하게 통과. 흔들흔들 나무다리를 건널 때는 옆에 있는 돌을 꼭 잡고 가야 돼요. 대나무 다리 모양의 코스는 흔들거림이 적어서 무난하게 통과했어요. 난장이들을 만나러 가고 있어요. 설설공주님 화이팅! 영충! 완성! 설설공주 옷은 이게 안녕! 포켓몬 어드벤처존에서 놀 시간이에요. 어드벤처존 중앙에 농구처럼 눈높이 놀이를 할 수 있는 커다란 모형이 있었어요. 아니, 거긴 나오는 구멍이고, 영차! 여기가 너무 생각해,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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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라야, 안으로 들어가 봐봐. 골프 곳곳에서 풍돌이 놀이를 할 수 있어요. 빙글빙글, 뱅글뱅글. 너무 많이 돌리면 어지러워요. 나와, 나와. 어드벤처 존에 붙어 있는 마운틴 슬라이드에 갔어요. 나무 모양 방석에 앉아서 타면 더 신나게 슬라이드 놀이를 할 수 있어요. 슬소리 혼자 시도하는 슬라이드. 방석 위에 타지 않아서 미끄럽지는 않았어요. 테로의 댄스존. 다른 친구들이 없을 때 트램폴린 존에서 신나게 놀았어요. 이곳은 여러가지 블록으로 놀 수 있는 블록 연구소예요. 어린 친구들의 사고력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놀이들이 있었어요. 큐볼로션이라는 블록 놀이는 블록과 블록으로 롤러코스터처럼 길을 만들고
공을 굴리는 놀이에요. 이건 사다리. 사다리. 소리는 아직 관심이 덜했지만 다음엔 재밌게 놀 거예요. 집에서도 익숙하게 놀았던 블럭으로 깎이 놀이를 했어요. 다음 소리의 시선을 빼앗은 것은 역시 익숙한 자석 놀이예요. 안녕. 안녕. 맞다. 근데 이거 토끼 다진 거? 토끼 다진 거? 여기 있다. 다 됐다. 이건 길고 밑에 붙여야지. 밑에. 이거 뭐야? 기차. 기차.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니야? 공룡도 조립해봐. 토끼와 경찰관 아저씨 자석도 붙이고 요즘 소리가 많이 좋아하는 공룡 자석도 붙였어요. 이건 아닌데? 어디야? 아, 이거다. 그게 아니야. 요거야, 요거. 티라노사우루스. 여기다 붙여야지. 그거는 다른 거, 다른 공룡. 티라노사우루스와 스피노사우루스. 빨간 거 찾아봐, 빨간 거를. 소리가 헷갈려있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이거 하자. 야, 공룡. 4개를 책임진 화려한 뼈가 등에 있는 스피노사우루스. 주황색 완성. 이거랑 색깔이 똑같은 색을 찾아야지, 주황색. 이거지? 코 붙여봐봐. 주황색 승용차를 잘 찾았어요. 이거다, 이거다. 뿅, 잘했네요. 테디. 여기다. 저기 야옹이 보이지, 야옹이. 아니. 거기 버스도 있잖아. 여기, 여기. 누구? 앞에 붙여야지, 앞에, 왼쪽에다가. 잘했어요. 잘 붙였네요. 코코몽 키카에서의 하루. 할꽃들이 보면서 정말 재미있었어요. 오늘의 영상 재미있었나요?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큰 소리와 재미있는 키카에서 다음에 또 만나요.